各位朋友，大家好，我是朴元教授，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说一句中国话，我感到特别开心，特别愉快。여러분안녕하십니까？보원교수입니다。반갑습니다。보원교수의내마음을전하는오늘의중국어한마디。오늘은요，제26강지금부터시작합니다。오늘의중국어한마디는요，바로你有兄弟姐妹吗？你有兄弟姐妹吗？야，여기서 형제자매를중국어로兄弟姐妹，자꼭기억해두시면좋겠습니다。자，가족구성원중에형제자매가있는지에대해물어볼수있는표현이거든요。자，그럼중국친구들은어떻게대화를 나눌까요? 방금 배웠던 당신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하면 여기서 빨리 떠올려야 될 단어가 형제 자매죠. 그래서 兄弟 姐妹 요 단어를 요하고 맨 끝에 말을 중간에 넣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요 兄弟 姐妹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있다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거 끄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 명의 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没有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没有, 没有 이거 끄거, 没有 哥哥, 没有 姐姐 뭐 이렇게 没有 자를 넣으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단어 한번 보실까요? 끄거, 형이죠. 형제자매, 兄弟姐妹. 자, 이렇게 兄弟姐妹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你有兄弟姐妹吗? 보원 교수, 내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说到这儿，谢谢大家，再见。